간 건강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 지방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간은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제가 없는 지방간 자가치료하는 방법, 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 특허받은 식물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검진을 받다 보면 지방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성인 남성은 더 심각한데요. 2명 중 1명이 지방간을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요, 부모 모두 지방간이 있다면 자녀도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2.6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방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간 조직에 지방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원래 정상인 경우에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내입니다. 그런데 간 조직에 축적된 지방이 5%를 넘어가면 지방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간 조직에 지방이 축적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실 지방간 자체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태에 따라서 피로감이 심해지고 오른쪽 상복부, 즉 간이 있는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증상이 매우 다양한데요. 진짜 문제는 이것이 더 심각한 간의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간염으로 발전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해지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간을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당연히 술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면서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그런데 술을 전혀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죠.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요. 이것의 원인은 복부비만, 혈당 상승, 그리고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전신질환, 즉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방간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원인을 제거하고 자가치료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먼저 알코올이 원인이라면 당연히 금주를 하셔야 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만 하여도 지방간이 회복될 수 있는데요. 금주와 식이요법을 약 3-4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지 않아도 생긴 지방간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런 경우는 일단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당뇨와 함께 있다면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문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지방간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의 종류와 시간 또 강도에 따라 다른데요. 지방간을 진단받고 나서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한두 달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지방간 환자 577명을 분석한 결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최소 3개월 이상 하면 간 조직의 지방 함량이 약 2% 정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심한 경우는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소한 3개월 이상 해야 조금씩 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또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볍게 걷기 운동보다 주 2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지방간 발생 위험을 17% 낮추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근력 운동을 하면 지방간의 효과적인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과체중인 경우에는 최소한 5%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해야만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간 건강 하면 제일 먼저 밀크시슬 영양소, 즉 슬리마린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특허 성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성분은 바로 레몬밤 민들레 복합 추출물입니다. LD100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았는데요. 이 성분은 레몬밤 추출 분말과 민들레 추출 분말을 1:1 비율로 배합한 것입니다. 레몬밤은 허브의 일종으로 여러 약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민들레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식물의 추출물을 혼합해서 LD100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받은 건데요. 이 특허 성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은 바로 로즈마리산과 치코르산입니다. 이 성분들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성분입니다. 실제 임상 논문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간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레몬밤 민들레 복합 추출물 하루에 500mg 복용시켰고요. 다른 그룹은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12주 후 간 건강을 판단하는 세 가지 수치를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서 이 간효소 수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자주 접하게 되는 간효소 수치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ALT, AST, GGT입니다. 여기서 ALT와 AST는 원래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혈액에서 이 효소가 존재하는데요.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 효소들이 혈액을 타고 흘러나오게 되면서 혈액검사에서 이 수치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GGT는 주로 간 조직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효소인데요. 질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코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또 간이나 담도에 질환이 생길 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위약 그룹은 ALT, AST 그리고 GGT 수치가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요. 레몬밤 민들레 복합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에서는 이 세 가지 수치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ALT, AST, GGT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클시슬 영양소 실리마린은 인체 적용 시험에서 ALT, AST만 개선하는 데 반해 특허받은 LD100은 GGT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물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논문은 실험용 마우스를 이용해서 간 손상 이외에 레몬밤 민들레 추출물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을 투여한 그룹과 그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리마린과 비교해서 더 높은 간 손상 수치의 상승을 유미하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덕분에 최근 국내 식약처에서는 이 레몬밤 민들레 복합 추출물을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원료가 식약처 인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시는 건데요. 먼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또 특허물질 이름인 LD100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용량인데요. 이 레몬밤 민들레 복합 추출물이 하루 용량으로 500mg이 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로즈마리산과 치코르산이 지표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시장의 간 건강 제품이 대부분 정제로 되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액상으로 된 제품도 나오는데요. 액상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간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양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영양소를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방간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금주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을 통해서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간 건강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